러닝도 즐겨 하잖아요. 그래서 러닝 화요일마다 러닝 크루들이 있어요. 그래서 다 같이 함께 뛰는 러닝을 하려고 제가 오늘 한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이렇게 다 같이 뛰기 시작. 마치고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겠어요. 집에 가서 씻고 만나요. 안녕. 아, 너무 힘들어. 제가 러닝 끝나고 집에 왔어요. 오늘 음식은 뭐 크리스피도 있고 스팸도 있고 다 있지만 제가 먹을 음식은 바로 샐러드예요. 고기랑 다른 거랑 먹을 때는 채소가 맛있는데 또 채소만 먹으려고 하면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? 식사 끝! 다시 몸매 관리를 할 시간이 왔어요. 아무래도 제가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체중에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. 다이어트 진짜 많이 했었어요. 뭐 여러 가지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때 엄청 꽂혀 있었던 게 바로 녹차였거든요. 다이어트 할 때 녹차를 많이 마시라고 하더라고요. 바로 녹차 추출물로 유명한 카테킨. 그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체지방 감소와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. 바로 이게 카테킨을 함유하고 있는 저의 관리 오브 관리 아이템이에요. 이렇게 캡슐. 이 캡슐 안에 함유된 녹차 카테킨이 이제 체지방 감소도 해주고 그리고 항산화랑 그 다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요. 2주 동안만 같이 해보자 라고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식사 후에 먹는 알약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식사를 다 마쳤으니까 부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간단히 저녁을 해결을 하고 아직 배가 완전히 찬 것 같진 않지만 내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견디고 참고 내일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 굿모닝! 좋은 아침이에요.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인사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한 며칠 다이어트 하냐고 제대로 잘 못 먹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저만의 치팅데이!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치팅데이를 가지면 몸이 그렇게까지 음식물이 많이 들어와도 잘 흡수하지 않고 잘 기억을 잘 못한대요. 한 번쯤은. 그래서 저는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려고 합니다. 가장 중요한 거 몸이 더 기억하지 못하도록 제가 이거를 또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저걸 몸이 기억을 못한다고요? 저것만 기억하고 첫끼는 양심장 좀 맛있는 비건푸드로 먹겠습니다. 이게 안에 넣어.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들이랑 고기랑 막 넣어서 먹는 거. 오, 맛있겠다. 맛있어. 다들 다이어트 하느라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짧게 힘들게 다이어트 하시지 마시고 길게 그리고 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오랫동안 예쁘게 살 뺐으면 좋겠어요. 그럼 우리 스튜디오에서 봐요. 안녕. 저는 다이어트 제품이라거나 아니면 보충용 제품을 고를 때 꼭 확인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. 바로 제가 아까 먹던 이 보조제가 이건데 바로 요 밑에 건강기능식품 보이시죠?
저는 이 마크를 꼭 확인하고 먹는 편이에요. 처음 알았어요, 저는. 이 마크를 보니까 뭔가 믿음이 확 생기는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요? 그럴까요? 캡슐형이라서 목 넘김이 훨씬 부드럽거든요. 체지방 관리 말고 또 다른 건 없어요? 여기에 바로 여러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. 되게 많다, 종류가. 우리가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히알루론산. 네. 피부 속을 채워주는 피부 보습에 좋은 게 있고요. 진짜 신기한 게 여기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약이 있어요. 진짜? 카테킨? 그리고 이제 여성들. 이제 월경 시작 전이나 월경 죽은 분들 있잖아요. 그걸 좀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. 와. 또 다이어트하면 화장실 못 가잖아요? 싸야죠. 가야죠. 아니,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뭔가 싶었는데 이렇게 다 귀엽죠? 다른 종류. 사실 나 다이어트해 라고 대놓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먹기 싫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약간 몰래 먹어도 약간 비타민 먹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패키지가 너무 귀여웠어요. 아, 진짜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정말 무리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예쁜 몸매 만들어서 이번 여름 주님께 나자고요. We keep on playing games and reaching out for something new.